Whatever. Yeah. Passport. And, do I need to show you?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깜찍하구만 아주.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 양곤의 양곤 국제공항 출국 터미널. 귀여운 항공사 직원을 눈앞에 두고도 자꾸 누군가 눈에 밟히는 미노스. 이야기는 약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저는? 어, 씨. 어이가 없네. 지난 미얀마 출장 시 머물던 이냐오스 인근의 4성급 호텔, 하루 25,000원에 득템해 주에. 밍글라바 루비 가든 호텔. 호텔의 이름처럼 가든이 드넓게 펼쳐진 고급진 호텔이지. 호텔의 직원들도 교육이 잘 되어서인지 꽤나 친절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공손한 모습을 보였어. 밍글라바. 경쾌한 인사를 하며 로비에 들어서는 나를 보고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그녀들. 나중에 알았지만 이 넓은 호텔의 오늘의 게스트는 나 혼자뿐이었던 거야. 그리 비싸지도 않은 호텔인데 이렇게 해서 유지 관리가 되는지 의문이었지. 아직 얼굴에 앳된 모습이 가득한 풋풋한 그녀. 나를 볼 때마다 볼이 밝아지며 수줍은 미소를 짓곤 했지. 깜찍하구만 아주. 하지만 그녀의 미소가 밝아질 때마다 점점 어두워지는 남자의 표정. 아마도 그녀를 마음에 두고 있는 듯해. 제주배. 옹알이하던 미얀마어로 감사합니다 하니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들. 본인이 짝사랑하는 그녀가 나에게 미소 짓자 잔뜩 경계심을 갖기 시작한 남자 직원. 당장이라도 주먹을 한 대 날릴 기세였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미얀마의 현실과 타협하는 듯해. 룸의 상태는 가격 대비 꽤나 훌륭한 수준이었어. 청결도와 사이즈 등등 나름 만족했지. 나에게 적개심을 품은 그와 단둘이 방 안에 있으니 심장이 쫄깃해져 오는 미노스. 이럴 땐 얼마 안 되더라도 성의를 표시하며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게 중요하지. Thank you. Pass. 저리 안 비켜. Pass. 집에나 갈까. 아이씨. 짐을 풀고 근처 호수가에서 아리따운 현지 여자들을 구경한 후 내가 찾은 곳은 미얀마 현지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클럽 퓨즈.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샴페인 세트 하나에 30만원짜리를 거침없이 시켜 마시는 미얀마의 비버리 힐즈 아이들. 그리고 시종일관 내 옆에서 농염하게 몸을 흐느적거리던 귀여운 소녀. 관련 이야기는 이미 업로드되어 있으니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 추천 영상을 확인하길 바래. 아무튼 한바탕 술 마시며 흔들어 제끼고 호텔에 돌아온 시간은 새벽 3시 무렵. 게스트가 나 혼자뿐이라도 이렇게 불을 환하게 켜놓고 24시간 비상 대기 중인 그들. 뭐 하자는 거야? 자빠져 자고 있네. 자빠져 자. 이렇게 깨우는 게 다소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밤문화 탐방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Sorry, sorry. 그 와중에 문 여는 소리에 카운터에서 귀신처럼 고개를 드는 한 여성. 식겁했네 아주. 그녀는 다름 아닌 나를 볼 때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수줍게 미소를 짓던 앳된 모습의 여자 스텝. 눈치챘겠지만 나를 좀 더 곁에서 보고자 나이트 시프트를 자청해서 일했던 거야. 뭐 한두 번 겪는 일도 아니지만 고요한 호숫가에 잔 물결을 일으킨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가볍지는 않아. 지나가다 발견한 크리스피 도넛 가게. 환전한 돈은 대부분 반문화에 탕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야. 오늘은 일조마다 싸갖고 온 소주나 깔 생각으로 호텔 스태프들을 위해 도넛을 샀지. 어차피 내일 공항까지 갈 그랩 택시비 5,000짬만 있으면 되니 나머지 돈은 다 소진해버렸지. 뭐 택시비가 부족하면 500자짜리 버스 타고 가면 되지만 정류장까지 500m를 짐 끌고 가는 건 피하고 싶을 따름이야. 도넛 가게에서 호텔까지 700m 걸어오는데 이미 온몸은 샤워한 듯 흠뻑 젖어 있었지. 어제 밤을 지새고 여태껏 일하고 있는 그녀. 피곤할 법도 한데 그래도 나를 보자 금세 싱글벙글. I don't have enough money. I wanted to buy more. 습하고 무더운 미얀마에서 대낮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지. 하루에도 두세 번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밖에다 건조를 하는 게 몸에 밴 미노스. 야외 테이블에 빨래를 거는 걸 보더니 본인이 말려주겠다며 손에서 빨래를 뺏어가는 그녀. 카운터에 몸이 가려져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 상당히 맵시 있는 몸매의 소유자였던 거야. 떠나는 날 수중에 택시비만 남기고 그들에게 줬는데 술 마시느라 모두 탕진해서 얼마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 떠나는 순간조차 내 곁에서 발을 못 대는 그녀. 인연이 닿는다면 다시 만나겠지. 부디 내가 없어도 행복하길 바란다.